자, 이 9평 23번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, 그냥 비문학에서 이렇게 화작처럼 문제가 나온 것 가지고 혼동을 겪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. 그래가지고 좀 바꿔봤는데,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는 전혀 새로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. 결국,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보시고, 각각의 선지에서 하는 말들이 적절한 것인지를 지문을 보면서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. 이게 어떤 문제로 바꿀 수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3점짜리 보기 문제인 겁니다. 제가 심심해서 바꿔봤어요. 결국은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, 이 문제도 결국은 똑같죠. 제가 뭐 이걸 다 풀면서 정답까지 내지는 않을 건데, 뭐 이미 답이 나오겠지만은.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똑같죠. 보기는 어떠한 이 그리움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. 그리고 각 인물의 입장으로 이 보기를 보면서 할수 있는 말을 뭔가 제시를 했어요.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의 여기에서 이제 보기에서 나와 있는 정보가 하나 있고, 그리고 보통 보기에서 정보를 어느 정도 빼고 이거에 대해서 지문 내용을 더 씌워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만든단 말이죠.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 할수 있는 말인지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콜링 우드, 디키, 텐, 프리드, 프랑스 이 사람들 모두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이 이 말을 할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기와 지문을 모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내려가시면 돼요.